오늘은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리뷰를 하고 있는 책이죠. 그만큼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생각을 잘알수 있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자들의 음모를 눈치채셔야지만 부를 빠르게 이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절대 속아서는 안될 부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들의 그세 가지 거짓말에 속으시면은 아마 여러분의 부를 부자들에게 뺏기거나 사회에서 아마 부를 뺏기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세 가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너 200만 원 버니까 200만 원 내에서 생활비 쓰고 뭐 아껴 쓰고 해야 돼. 또 500만 원 버니까 500만 원 내에서 뭐 생활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말,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는 이 말은 꿈을 꺾는 말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하죠. 좀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좀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 좀더새 집에 살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 버는 한도 내에 살아. 너는 150만 원 버니까 150만 원 내에서 살아. 원룸, 월세 살아. 반지하 살아.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나를, 어떤 사람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라는 이 말에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더 좋은 삶의 질을 탐내지 마라.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가질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50만 원 버니까 반지하에서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야. 더 이상 좋은 삶은 꿈도 꾸지 마. 더 이상 뭐 지상으로 올라가거나 투룸을 살거나 이런 꿈은 갖지 마. 너는 지금 150만 원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꿀수 있잖아요. 아, 내가 비록 지금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지만 나는 3층, 5층에 살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꿈들을 꺾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이라는 말이. 분수에 맞게 살아. 결국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버는 한도 안에서 살면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150만 원을 벌어서 정말 뭐 반지하 원룸에 뭐 그렇게 그게 딱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가난한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고 부자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난한 아버지는 계속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고 부자 아버지는 정말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버는 한도 안에서 맞춰 살아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라는 이 말은 괜히 그 사람이 가진 꿈, 목표 이런 것만 꺾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는 꿈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반지하 원룸에 살지라도 나는 나중에 강남에 정말 투룸, 쓰리룸, 전망 좋은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 거야. 이런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 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준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보면 노예 낙인을 찍죠. 노예라는 표식을. 그 낙인이 그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꿈을 꿀 때마다 그 낙인을 보면서 아, 난 노예였지.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꿈을 꺾도록 만드는 거죠. 그 노예는 뭐 사회적인 뭐 변화 혹은 뭐 혁명 이런 반란 이런 거 못하게 낙인 찍어놓고 그렇게 계속 꿈을 꾸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노예들은 계속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노예로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꺾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꿈이 꺾이면 안 됩니다. 누가 내가 지금 현실이 막 아무리 시궁창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꿈은 얼마든지 꿀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빚이 많더라도 강남 아파트에 난 살겠다. 오는 날에 난 강남 살겠다. 이런 꿈 얼마든지 꿀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꿈을 꾸는 게 결국은 내 삶을 그리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준단다. 그래서 꿈을 꺾으면은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분수에 맞춰 살아라. 너는 그 정도 벌면 그거 잘 사는 거야. 이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을 쫓아라. 별을 닿지 못하더라도 일생을 통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뭐 설령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목표한 것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근접하게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이 중요한 거고 꿈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절대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나는 내가 뭐 이렇지 뭐.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꿈이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재정설계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재무설계사 이런 게 되겠죠? 뭐 재무설계사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먼저 당신의 가진 돈을 내게 줘라. 내가 대신 관리해주겠다. 우리가 뭐 재무 컨설팅, 뭐 재무설계사한테 뭐 상담받으면은 뭐 경제적으로 뭐 말이 안 하는 척하면서 보험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경제적인 지식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법 알려줄게. 살아가는 법 알려줄게. 먼저 그럼 돈을 줘. 그럼 내가 뭐 보험 가입해주고 알아서 내가 세팅해줄게. 이런 거죠. 그럼 결국에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재정설계사, 재무설계사들이 돈을 버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은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부터. 그래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하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는 돈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버는 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버실 수 있어요. 충분히 버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일단 믿어야 됩니다. 내가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꺾이면은 결국 모든 걸 잃는다. 두 번째 거짓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두 번째 거짓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시장에 들어가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가난한 아버지는 직업의 안정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경제적 자유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뭐 명문대 가서 고시 보거나 공무원 시험 봐서 정말 정년이 보장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연금 받고 사는 삶을 굉장히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저랑 동급인 세대들도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시장을 잡아라. 이 말은 절대 이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정성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경제적 자유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판단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안정을 추구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시키는 일 하고 뭐 하면은 나 아프면 다 병원 데려다 주고 뭐 또 이제 밥 시간 되면 밥 나오고 다 이게 일종의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감옥에 가둬두긴 했지만 또 일정 정도의 보호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사실 감옥인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가 딱 냉철하게 딱 찍은 거예요. 그렇게 너 안정적인 삶 좋아하면은 감옥에 가라. 감옥 가면은 너가 원하는 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줄어들 거다.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될지 명확히 다가오죠. 자유냐 안정이냐 했을 때 안정이 아니라 자유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고 이 정거를 보시면은 딱 느낌이 와요. 가난한 아빠는 직업의 안정성을 좋아하고 부자 아빠는 경제적 자유를 좋아한다. 이 좋아하는 거의 차이, 선호의 차이, 반향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와 닿으시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면은 이 현금으로는 4분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현금으로는 4분면은 이제 E, B, S, I라는 4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E는 봉급생활자, B는 사업가, S는 자영업자, I는 투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버트 캐스커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은 이 네 개의 사분면, 네 개의 알파벳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도 있죠. 왼쪽에 있는 것들 E, S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B, I잖아요. 왼쪽에 있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오른쪽에 있는 삶은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보세요. 봉급생활자. 월급 받으면서 직장인들 보세요. 출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자유를 빼앗겼죠. 자영업자분들, 전문직분들. 뭐 소득이 다 많을 수 있지만 내가 가게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혹은 로펌이나 이런 뭐 병원에 항상 출근해야 되죠.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가는 다릅니다. 사업가와 투자가는 내가 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회사에 출근을 하긴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없이도 충분히 사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 역시도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직업군들은 E나 S는 자유가 없는 거고 뭐 B나 I, 사업가나 투자가는 자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와 가난아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왼쪽에 있다, 왼쪽에 속해 있다고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사분면에서 B와 I는 자유가 중시되는 것이고 E나 S는 이제 자유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는 곳인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해야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직업분들 사업이나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지 못한다,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거짓말, 부자들의 세 번째 거짓말은 사회보장제도와 주식시장은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피라미드 금융사기를 이야기해볼게요. 피라미드 금융사기 좀 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종의 다단계예요. 다단계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단계 사기라는 시스템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돈을 새롭게 붓는 거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 새롭게 들어온 돈을 빼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다단계죠. 피라미드 사기고. 이 피라미드 사기 구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국민연금 붓고 있죠. 국민연금 보시면은 먼저 이제 부었던 저로 치면 제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넣고 있잖아요. 결국 이 구조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낸 돈을 먼저 부은 부모님 세대들이 빼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돈을 넣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돈을 빼간다는 이 구조를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들이 전부 다 피라미드 금융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우리 돈을 빼앗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주식시장에 내가 만약에 돈을 넣어놓고 아, 난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될 부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두 번째,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세 번째, 사회보장제도와 주식시장 안전하다. 이 세 가지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이 부자들의 음모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했거든요. 그 이전 영상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아마 로버트 키요사키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짓말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투자하시고 그렇게 돈을 굴려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아마 원하는 경제적 자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 성장일기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